우리 모두가 원하는 뭐 꿀피부, 누유빛깔 피부 같은 경우는 태양 앞에서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케어 제품을 쓰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끈적거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발랐을 때 얼굴이 하얘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꺼려 하시는데 요즘은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자들을 위한 태양에는 강하지만 피부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선케어 제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평소에도 꼼꼼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성의 피부든 남성의 피부든 간에 본인의 피부를 가장 젊은 피부로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케어 하면 바로 뭐 선크림 제품을 떠올리시는데요. 간편한 요즘에는 스틱 타입의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 얼굴에 그냥 편하게 톡톡 찍어서 일단 먼저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펴바르시면 돼요. 그럼 얼굴이 하얘지는 것도 전혀 없고요. 끈적임이거나 뭘 발랐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코 같은 경우나 입술 같은 경우 있죠. 입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바르셔도 되고요. 귀 같은 경우도 사실 남자분들이 꼼꼼하게 챙겨 못 바르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선 제품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 지수예요. 근데 보면은 UVA, UVB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UVB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이고요. UVA는 뭐 모공을 넓게 한다든지 트러블 발생하는 그런 자외선이기 때문에 꼭 제품을 선택하실 때 UVA를 차단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땀 때문에 막 번지거나 막 흘러내리는데 로션 타입이어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바르시면 네, 이렇게 바르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한번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덧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크림을 바르고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 정도 되면은 이 제품으로 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덧바르시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분사하듯이 뿌리시면 되거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바르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펴 바르시면 스스로 이렇게 등이나 다 바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바르시면 해변가에서 편하고 산뜻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3종으로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 꼭 꼼꼼하게 선케어 제품 바르세요.